우리가 수능에서도 중요한 게 이제 비문학이거든요. 우리가 비문학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지금 읽고 있지 않다면 논리적으로 지금은 어설프게 읽어서 답을 맞췄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수능날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멘붕이 왔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포인트는 문장의 뜻풀이가 아니고 체이노 스타일은 뭐냐면 서로만 봐도 과연 본론의 내용이 뭐가 나올지를 예측하면서 읽고 그 서론의 유형에 따라서 예측하고 읽다 보면 벌써 우리가 예측한 대로 문제가 다 나와 있는지 그런 핵심 포인트를 잡고 읽은 것이 선택지에서 답으로 올라오는지라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푸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특히 과학하고 우리 16번부터 18번 문제, 이 과학 지문이거든. 기술 지문입니다. 우리 기술하고 과학 지문 또 읽는 논리가 있어요. 무조건 어쨌든 서론을 잘 보고 서론에서 A는 B라는 핵심 문장을 잘 잡아보시고 요 B가 이루어지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지? 라는 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어떻게라는 방법론을 찾아가면 이게 과학과 기술 읽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기술 글쓰기의 방식은 이제 그럼 요것 중에서 이거를 전개하기 전에 그럼 우리가 말하고 있는 대상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그 구조를 설명하고 이 구조가 X, Y, Z라는 게 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떠한 관계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들이 서로 방식으로 how가 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연결돼서 나아가는가 이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한 가지 읽는 방법 이런 식으로 글을 읽으면 되고 이제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자 인과관계 방법의 순서입니다. 이 원인 때문에 요게 생겼다라는 원인과 결과 관계를 잘 봐야 되고 이걸 바꿔놓거든요. 많이 시험 문제에서 요걸 바뀌지 않도록 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상대적 서술을 잘 봐야 돼요. 제가 만든 용어인데 상대적 서술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질량이 크다 또는 작다.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요런 것들을 잘 보면 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과학 기술이 약한 친구들은 이 자체를 이해하면 좋지만 이해가 안 됐을 때는 이해하려고 부태워 노력하기보다는 핵심적인 요런 것들을 잘 옆에다가 빠른 속도로 요약 정리하면서 읽으면 이 요약 정리되어 있는 것 중에 특히 상대 서술어랑 요것이 바뀐 게 정답으로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잘 보는 게 바로 기술과 과학 지문을 빨리 풀고 정확히 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뒤에 이제 과학 지문은 따로 이 방법을 설명하진 않겠지만 한번 잘 보시면 되고요. 또한 가지 문제 풀때 우리가 문제만 먼저 봅니다. 문제를 딱 먼저 봤더니 16번 볼게 없고 17번 기역과 디귿을 사용해 지문 영상을 얻고자 할때 어쩌저쩌고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기역부터 디귿 그때그때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기역이 있는 부분이 끝나고 나면 선택지 1번으로 오고요. 니은이 끝나는 지문이 나오면 니은으로 오면 되거든요. 이게 훨씬 빠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17번 문제처럼 기역부터 디귿까지라는 것은 봤더니 세 가지가 나오네? 그럼 우리 벌써 머릿속에 뭐가 나오게 되냐면, 자, 체이노 이론상.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보면 이세 가지의 차이점을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쨌든 이렇게 특정 부분을 물어봤을 때 푸는 방법이 중요해요. 요 특정 부분에 단락 독해가 끝났으면 바로 와서 선택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18번 같은 문제는 A에 따라서 보기의 정보를 활용해서 어쩌저쩌구다. 그러면 제가 18번 문제 3점짜리인데 굉장히 쉽고 빠르게 제가 좀 이따 풀어볼 겁니다. 어떻게 푸는지를 잘 보세요. 자, 1차적으로는 논리적으로 벌써 논리적으로 예측하고 읽으면 굉장히 쉬워진다. 그러나 이해는 못해도 두 번째, 난 멘붕이 와서 못 읽었다. 그래도 답은 맞춘다요. 자, 볼게요. 이제 빠른 속도로 한번 어떻게 읽는지를 잘 보세요. 자, 보면 첫 번째 단락을 딱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지문에 관한 얘기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솟아오른 부분은 융선, 파이는 골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때문에 홍채, 정맥, 목소리 등과 함께 치면은 신호를 하기 위한 중요한 생체 정보로 놀려져 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짐은 첫 번째 단락 딱 보는 순간, 아, 지문을 통해 가지고 신원을 확인한다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궁금한 게 뭐야? 이 지문을 가지고 어떻게 신원을 확인하지? 이거예요. 됐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지문의 속성을 미리 말해줬어요. 바로 뭐하고 뭐가 있냐면 소사로 부분은 융선이고 파인 부분은 골이라고. 아하, 그렇다라면 앞으로 나올 내용이 자, 융선과 골이라는 이 지문의 구조죠. 이 특성을 가지고 이것들이 어떤 관계성을, 이것들의 특성을 가지고 신원을 확인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제 본론에 전개될 내용이 우리가 하우잖아요. 하우. 아, 융선과 골을 가지고 어떻게 이용하는데, 라는 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머릿속에 융선과 골두 가지를 활용하는 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락을 딱 봤더니, 지문 인식의 시스템은 등록된 지문과 조회하는 지문이 동일한지 판단함으로써 신원을 확인하는 생체 인식 시스템이다. 그럼 어쨌든 일단은 생체 인식 시스템인데 얘는 뭐라고 되냐면 자, 등록된 지문하고 조회하는 지문. 등록된 것과 조회하는 것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대요. 됐죠? 자, 그런데 뭐라고 되냐면 지문의 융선과 골이 잘 드러나 있는 지문 영상을 얻어야 된다. 자, 일단은 지문을 등록하거나 조회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된다? 지문의 인역 장치를 통해 융선과 골, 이제 나오죠? 몰라도 돼. 어쨌든 또뭐 얘기할 거야? 융선과 골, 이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문 입력 장치는 손가락과의 접촉을 통해 정보를 얻는데, 이때 지문의 융선은, 이제 융선하고 차이점이네. 융선은 접촉면에 닿게 되고 골은 닿지 않는다. 그럼 융으로 융 닿는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골은 안 닿는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따라서 지문 입력 장치의 융선과 골에 대응하는 빛의 색이 전하량 온도와 같은 물리량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면 아 여기 봤더니 얘네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빛의 색이 그런 다음에 전하량,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온도. 얘네들은 물리량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면 다시 이제 압축됐어요. 아,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얘네잖아요. 그럼 다 필요 없고, 얘는 닿고, 얘는 닿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신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빛의 차이로, 전하량의 차이로, 온도의 차이로 찾는 거죠. 그럼 이게 다시 이제 압축돼서 수능에 나온다면, 이게 서론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서론으로 와서 자 지문 인식 방법에는 융선과 골을 이용하는데 융선과 골은 이러한 특성의 차이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세 가지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논리상 이거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것은 한 단락은 빛 어떻게 둘이 다른지 전하량 어떻게 다른지 온도가 어떻게 다른지가 세 가지를 이용한 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역시 이 둘의 차이점도 알아야 되고, 이세 가지의 차이점도 알아야 되는 게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광학식 지문 입력 방식은,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기억이 나왔는데, 우리가 광이라고 할게요. 광학식이에요. 자, 그럼 이제 뭘 나올 차례라면 광학식이라는 것은 예측되는 게이둘 사이에 빛의 차이를 이용한 방식이라는 게 알겠어요. 그럼 벌써 이게 광이잖아요. 빛광자. 순서대로 이게 논리라는 거예요. 글을 쓸수 있을 때 읽어가는 논리예요. 자, 아무나 이제 논리 외치는데 이제 흉내를 내고 있지만 그런 건안 돼요. 일단은 글을 쓰는 입장에서 글을 써본다면 이런 논리를 알게 되는 거죠. 보세요. 자, 조명장치, 프리즘, 이미지 센서 등으로 구성됐다. 그럼 또뭐 한다고요? 기술 지문에서는 얘네들인데 얘네의 또 구성 요소를 또 말하네요. 얘네 구성 요소가 조명, 프리즘, 이미지 센서. 자, 답은 여러분들이 맞췄겠지만, 아, 어떻게 내가 읽었어야 되는 거고, 그럼 답이 뭐가 나오겠네? 그럼 여기 나오는 것처럼, 기억, 이걸 이용한 거라면, 그 다음 네 번째 단락은 이거기 때문에, 이 셋의 차이점을 물어보거나, 이 셋을 섞어 놓는 게 시험 문제겠거니? 라고 딱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봅니다. 그럼 여기 또이세 가지가 주어졌다는 말은, 요세 가지가 어떻게 서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봤더니 바로 뭐가 돼 있냐면, 자, 프리즘에 반사만의 손가락을 고정시키면 융선 부분에 묻어있는 습기나 기름이 반사면의 얇은 막을 형성한다. 자, 프리즘부터 설명하네요. 프리즘. 그래서 프리즘인데, 그래서 조명에서 나와 얇은 막에 입사된 빛은 굴절되거나 산란되어 약해진 상태로 이미지 센서에 도달한다. 그러면 프리즘을 통해서 이 조명, 자, 조명에서 나와서 이제 빛이 굴절되거나 산란돼서 약해졌어요. 빛이 굴절, 산란됐어요. 이 산란돼서 약해졌는데, 그래서 빛이 상대 스스로 약해졌어요. 약해서. 빛이 약해져서 봤더니, 자, 이미지 센서에 도달한다. 여기 도달한다. 이세 가지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프리즘, 조명, 이미지 센서. 약해졌대. 상대 스스로는 약해진 거야. 골 부분, 이제 이게 뭐였냐면, 이제는 뭐였습니까? 요게 융선 부분이었죠.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돼? 골 부분의 차이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안 봐도 차이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지금 포인트가 빛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벌써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거든요. 그럼 빛이 약하다니까 안 봐도 골은 빛이 이거보다는 차이가 있으니까 클 거란 말이에요. 보면 이제 골 부분은 반사면에 다 있지 않으므로 빛이 굴절로 산란되지 않고 반사되어 센서에 도달한다. 그러면 굴절되지 않고, 이거 되지 않고 이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미지 센서는 빛의 세기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지문 영상을 만드는데, 자, 이제 이미지 센서의 역할이 나왔죠? 디지털로 만든다고. 이 장치는 지문이 있는 부위에 땀이, 기름 땀이나 기름기가 적은 건성 지문의 경우는 온전한 지문 영상을 획득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일단은 온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이 융선 부분에 기름기나 뭐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됐죠? 그럼 바로 기억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뭐 하는 거냐면, 바로 아까 우리 기억을 물어본 뭡니까? 우리 17번 문제로 오라는 거죠. 그럼 벌써 17번 문제, 기억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기억을 물어본 1번 선택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럼 17번의 1번 기억을 보면 융선의 위치에 따라 반사되어 센서에 도달한 빛의 세기가 골의 위치에 반사되어 센서에 도달한 빛의 세기보다 강하겠다? 융선은 더 빛이 상대 스스로 약하겠죠. 빛이 줄어들었다고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대 스스로를 넣었네? 그럼 1번은, 17번의 1번은 틀렸네? 라는 거죠.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읽어가라는 거예요. 와서 바로 확인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 이제 니은 봅니다. 그럼 니은 뭐가 나올 거예요? 니은 안 봐도 이제 요거와 관련된 게 나올 거란 말이죠. 정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 그러면 정전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미세한 정전형 센서들은 촘촘하게 배치한 판을 사용하는데 이 판에 전기가 흐르고 각 센서마다 전하가 일정하게 충전되어 이제 전하 나오죠. 전하가 일정하다. 판에 손가락이 닿으면 전하가 방전되어 센서의 전하량이 줄어든다. 자, 이때 우리는 손가락이 닿으면 상대 스스로 줄어든다예요. 그러면 또 우리 뭐와 뭐? 이 둘의 차이점. 차이가 있다고 말했거든요. 전하량의 차이. 그러면 이제 분명 안 봐도 누구? 손가락이 닿는 부분이니까 융선 부분은 전하량이 작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보면 융선이 접촉된 센서와 그렇지 않은 센서는 전하량의 차이가 생기는데 각 센서의 전하량을 변환해 지문 현상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봤더니 닿는 순간, 손가락이 닿는 순간 전하량이 준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닿는 융선 부분은 줄게 되는 거고, 아까 안 닿는다고 했으니까 골은 이거겠죠. 그럼 바로 또 가란 말이에요. 17번으로 바로 가보면 빨리 풀게 되는 거예요. 니은. 이번 니은에서는 융선에 대응하는 센서의 전하량이 골에 대응하는 센서의 전하량과 같다? 탈락이죠.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세 가지는 차이가 다르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바로 밑에 자, 3번을 보니까 니은에서는 융선에 대응하는 센서의 전하량이 골에 대응하는 센서의 전하량보다 적죠? 더 적잖아요. 지문으로 가볼게요. 자, 13번이 아니라 우리가 세 번째 이제 뭐가 나올까요? 이제 디귿 안 봐도 요게 나오겠죠. 온도에 관한 거. 그러면 초전형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그럼 이세 개 나오면 이세 개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인체의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여러 개의 작은 초전형 센서를 손가락의 폭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일렬로 배치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다 필요 없고 온도 센서잖아. 이제 나올 차례가 온도가 됐다는 거야. 온도. 이게 벌써 예측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체인 호스를 듣는 친구들은 누누이 말하지만 과학 기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과학 기술에 관한 글의 논리를 따라가는 거다예요. 과학 기술이라고 새로운 내용, 내가 지금 센서 모르는데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글의 구조가 벌써 그렇게 전개될 수밖에 없고 내가 처음 보는 기술 지문이지만 뭐가 나올지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또뭐 예측이 돼요? 둘의 융성과 골의 온도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봤더니 자, 이 센서는 온도가 변할 때에만 신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센서가 늘어선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손가락을 접촉시킬 때 이제 직각으로 직각 요런 단어는 수평이냐 직각 직각으로 연결시킬 때 배치 접촉시킬 때 이동시키면 접촉면과 지문의 융선 사이에 마찰열이 발생해. 그럼 열이 발생하는 건 융선의 열이 발생하네. 열 융선의 열이 발생해서 골은 접촉되지 않을 테니까 융선과 골에 따라 센서의 온도가 달라진다. 그러면 열이 나는 융선은 안 봐도 뭐 온도가 높은 곳이고 닿지 않는 골은 열이 적겠죠. 이거죠. 자,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어쩌고저쩌고 자, 연속적으로 저장해 지문을 형성한다. 자, 이 장치는 다른 지문 입력 장치보다 소형화할 수 있어? 스마트폰. 이 나머지 기억 니온하고 또 비교했잖아요. 세개 어떤 차이가 있는가? 빛, 정전기, 온도인데 그중에서도 제일 최소화. 작다. 또 이런 차이가 있네요. 그럼 이거 끝났으니까 또 바로 17번으로 와서 확인해 보세요. 4번. 디귿에서는 융선에 대응하는 센서의 온도가 골에 대응하는 센서의 온도와 같은 게 아니고 계속 다르다니까요. 뭐, 더 온도가 높겠죠. 디귿. 5번. 디귿에서는 융선에 대응하는 센서의 온도가 골에 대응하는 센서의 온도보다 낮다가 아니고 높다가 되는 거죠. 결국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17번에 몇 번? 우리는 3번 됐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질문으로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 질문으로. 자, 이렇게 읽으면 굉장히 재밌죠? 기술 질문도. 재밌는 겁니다. 마지막 A. 이제 A. 일반적으로 생체 인식 시스템에서는 생체, 자, 일반적인 경우는 생체 순서가 나오네. 생체 정보를 수집하고 그런 다음에 전처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특징적인 데이터를 추출한다고 돼 있고 그런 다음에 정합이라는 과정을 거친대요. 그럼 우리는 궁금하죠? 그럼 앞으로 이제 뭐가 나와요? 글이라는 건한 단락 안에서 이게 이 단락의 소주제라고 말한다면 요것들을 순서상으로 이제 부연해 줄 거다. 라고 보면 되고, 또이 단락에서 이 A를 물어본다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섞어 놓거나 각각의 특징들을 다르게 선택해서 만들 거라는 거죠. 그게 예측이 돼야 되는 거죠. 봤더니, 그러면 생체 정보 수집 단계에서는 지문 입력 장치를 사용하여 지문 영상을 얻는 과정이고, 지문 영상을 얻는 과정이고, 그 다음 이제 전처리 단계에서는 지문의 형태와 무관한 영상 정보를 제거하고 보정. 관련 없는 거 제거하거나 보정하는 거고. 그리고 논리가 돼야 되는 거죠. 특징 데이터 추출 단계에서는 전처리 단계에 보정된 영상으로부터 각 지문이 가진 고유한 특징 데이터를 추출한다. 특징 데이터라는 건 바로 뭐냐면, 자, 특징 데이터라는 말은 뭐냐면, 분포, 유형, 위치, 연결 상태다. 그리고, 이제 정합이라는 것은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특징 데이터와 지문 조회를 통해서 비교, 유사도. 비교 유사도를 하는 거다. 이걸 됐죠? 그럼 이제 끝났네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바로 우리가 10몇 번으로 가야 되냐면 8번으로 바로 가서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17번도 벌써 풀었죠? 그럼 일단은 우리가 17번은 다 풀었기 때문에 17번은 정답이 3번이었고요. 끝나자마자 우리가 바로 18번. 왜? 그 단락을 물어봤을 때그 단락 끝나고 바로 와서 독해라고 그랬죠. 그럼 18번에 A를 딱 보면 바로 와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보기 3점짜리인데
보기 안 봐도 결국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A에 따라서 보기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거 푸는 방법. 요거 0.5초 만에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말의 뜻은 이것은 어떠한 X라는 사례가 주어졌지만 여기는 지문이지만 여기는 지문과 다른 X가 나왔습니다. 이건 지문이 그건 다른 게 나왔다고 써요. 그러나 둘의 뭐는 똑같다는 거야. 둘의 방법론적인 측면은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정답을 찾을 때는 이게 아니고 언제나 정답은 지문 논리에 있다라는 거 명심하세요. 그러면 정답이 우리가 쉽게 4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 봅니다. 특징 데이터의 추출은 홍채 근육에 의해서 동공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홍채에서 동공이 차지하는 비율을 특징 데이터로 찾는다라고 돼 있어요.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 와보세요. 지문의 답이 있다면 그러면 특정 데이터를 가보면 뭐 있습니까? 그게 뭐가 돼 있냐면 자 분포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 위치는 어딘지 그리고 연결 상태는 어떤지가 이거라면서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써요? 공간을 차지하는 얼마나 차지하는지 차지하는 그 공간의 비율이잖아요. 그럼 뭔지 몰라도 여기에 없네요. 그 말하고 다르네요. 그럼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풀려고 하지 말고요. 저 지금 보기 안 읽었습니다. 보기 읽어보세요. 자, 16번. 역으로 갑니다. 16번은 이 내용과 일치하는 것. 우리가 앞에 이세 가지 특징이 있었죠? 자, 일치하는 거 물어볼 때 봤더니 기역 니은 디귿에서 기역, 광학식 지문 입력 장치는 뭐였습니까? 프리즘이 있었죠? 우리 프리즘, 조명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6번의 답은 쉽게 1번이 되는 겁니다. 2번 선택지는 지문과 정맥은 같이 신원 확인한다고 첫 단락에 나와 있어요. 3번은 소용하는 제일 나중에 초전형이죠. 자, 4번도 역시 광학식도 마찬가지고 형성되지 않는 게 얇은 막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5번은 자, 접촉시키는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수직으로 뭐지? 우리가 수직으로 교차를 시켜서 움직여야 열이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6번의 답은 1번으로 쉽게 우리가 풀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9번부터 21번도 과학 지문입니다. 푸는 방식 역시 똑같습니다. 과학 지문도 자, 첫 단락에서 A는 B에서 하우 전개되는 순서, 인과 순서, 상대적 서술어 요약 정리하면서 지금처럼 선택지 답을 볼때 상대적 서술어 두개 이상 나온다면 그들의 차이를 명확하게. 자, 보세요. 먼저 문제 봤을 때는 여기서 먼저 볼 문제는 21번에 기역 문맥적 의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기역 풀고 나서 그 문장이 끝나면 바로 와서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단락부터 잘 보면 자, 어쩌저쩌고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날에는 원자가 전자, 양성자, 중성자로 구성된 복잡구조라고 밝혀져 있다. 그러면 중심화제는 원자 A는 구성 요소가 전자, 양성자, 중성자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거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최누가 말하는 B란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전자는 뭐고, 양성자는 뭐고, 중성자는 뭐고, 또는 뭡니까? 얘네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각각의 특징 설명과 이들의 관계가 나올 거라는 건, 이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또 how, 뭐, 이런 게 나오겠죠? 각각 설명하고. 그럼 안 봐도, 이제 두 번째 단락. 뭐부터 나올까요? 전자부터 나와야 된다는 걸 예측을 해야 되고, 또 시험지에 나온다면 이들의 차이가 뭔지도 알아야 되겠죠. 세 가지가 나와요. 이걸 갖다가 이제 체인호 글쓰기 논리상으로 말하면 논제 나열형이에요. 요세 가지를 각각 이야기 순서대로 할 거다라는 얘기죠. 그럼 음정의를 띠고 있는 전자는 세 입자 중 가장 작고 가볍다. 그러면 전자 설명하는데 역시 두개 이상 나왔으니까 또 비교하네요. 그래서 얘는 음이다, 가볍다죠. 상대 서술어만 이렇게 가장 가볍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같은 음정기를 띤 전자들은 반발, 원자 안에 모여있기가 힘들다. 그럼 같은 것끼리는 반발한다. 그럼 모여있기 힘든데 어떻게 모여있냐는 얘기죠. 이에 전자끼리 흩어져 있지 않고 원자의 형태를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건포도 빵 모형을 제안했다.
자, 반발하는데, 근데 어떻게 모여 있어? 반발한 애들이 서로 밀어내는데. 그 모여 있는 이유를 제시한 게 건포도 빵이다. 건포도 빵 이론이다. 라는 거죠. 양정기가 빵 반죽처럼 원자에 고르게 퍼져 있고, 건포도처럼 점점이 박혀 있어서 원자가 평소에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어쨌든 양전기가 빵 반죽처럼 원자에 고르게 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자, 빵요 반죽이 골고루 여러 개 고르게 퍼져 있어서 건포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자들을 끌어당기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반죽에 속하는 이 고르게 퍼져 있는 게 바로 우리는 양성자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거기에 있는 양전기 양성자. 요것이 골고루 퍼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빨간색. 그래서 얘네를 서로 밀어내는 걸 서로 잡아주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요 논리입니다.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야, 얘네 서로 움끼리는 서로 밀어내는데 얘네가 어떻게 원자 안에 붙어 있는 거야? 붙어있는 이유가 이 주변에 골고루 막 양전기가 퍼져 있어서 얘네를 끌어잡아주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반죽에 속하는 거죠. 반죽. 됐죠? 그럼 세 번째는.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세 번째는. 자, 양전기를 띠고 있는 양성자는 전자보다 약 200배 정도 무거워서 작은 에너지로 전자처럼 분리해내거나 가속시키기가 쉽지 않다. 그럼 비교했네. 자, 우리 양전기를 띠고 있는 거, 플러스를 띠고 있는 거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양성자라고 이제. 양성자. 얘는 누구보다 전자보다 무겁다. 그래서 분리하기가 어렵다. 이런 특성이에요. 자, 그러나 어쩌고저쩌고 라듐은 강한 방사성 물질이어서 양전기를 띤 알파 입자를 큰 에너지로 방출한다. 자, 분리할 수 없는데 방출할 수 없는데 라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출하네요. 양성자를. 얘를 방출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아직 중요하지가 않아. 그래서 1911년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 결과 알파 입자는 금박의 대부분을 통과했지만 일부 지점들은 통과하지 못하고 튕겨 나갔다. 알파 입자가. 이 실험을 통해 양전기가 빵 반죽처럼 원자 전체에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 핵심이 그란 말이야. 아, 그럼 이제 양전기라는 양성자가 얘는 반죽처럼 퍼져 있었다고 고르게 얘는 아, 두 개의 성능부터 비교해야 되는 거네. 뭐라고 돼? 특정 부위만 이 통과하지 못하게 됐는데 그래서 아주 좁은 구역에만 모여 있다고 알게 되고 이 구역을 원자기라고 했다. 아, 그럼 이제는 여기는 퍼져 있다. 누가 양전기가 여기는 양전기가 모여 있다. 특정 부분에 모여 있다. 그 모여 있는 부분을 뭐라고 하자? 부분을 원자핵이라고 하자. 이 부분에 모여 있다. 여기는 퍼져 있다.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그렇다면 양전기라는 애가 있어서 얘네들이 뭐? 아, 전자들이 밀어내지 않고 한 곳에 모일 수가 있는데 주변에 퍼져 있느냐? 그걸 끌어당기는 양전기가 한 곳에 모여 있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고 이게 딱 글의 논리상 두개 나왔네. 두개 차이는 못 가. 얘는 가볍다, 무겁다, 고르게 얘는 모여서.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 이게 진짜 글을 읽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봤더니 그래서 그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태양의 행성을 당겨서 공전시키는 것처럼 양전기를 띤 원자핵도 전자를 잡아당겨 공전시킨다는 태양계 모형. 그러면 이 원자핵이라는 게 여기에 양전기가 모였기 때문에 이게 원자핵이야. 이게 양전기야. 이제 주변에 얘네들을 마이너스들을 중력처럼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래서 얘 이론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래서 태양계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얘는 건포도 빵 이론, 태양계 이론이 된 거죠. 됐죠? 네 번째. 그런데
이 모형은 각각의 원자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스펙트럼을 설명하지 못했다. 이게 뭐냐? 자, 닐스 보어는 전자기 핵 주위에 특정한 궤도만을 돌수 있는 에너지 양자와 가설한 것을 제안했는데, 이를 통해 양성자 한 개와 전자 한 개로 이루어지는 구조가 단순한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아니죠? 어쩌고 실험을 통해 핵에서 떨어져 나오는 양성자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는 또한 핵 속에 전기를 띠지 않는 입자인 중성자가 있다는 것을 예측하였다. 그럼 여기에 원자 핵 속에 우리는 플러스인 양성자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중성자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낸 거예요, 이제는. 추가된 거야. 그래서 32년에 체드윅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며 질량이 양성자와 비슷한 입자인 중성자를 발견했다. 이 중성자. 근데 둘의 질량은 거의 같네. 근데 전기적으로는 얘는 중성, 얘는 양성인 거죠. 발견해냈다. 차이. 그런데 1935년 일본의 유키와 히데기는 요걸 발견한 거는 이제 헤드윅. 그럼 유키와 애들은 또는 뭘 발견했냐면, 유키와 애들은 자, 중성자가 중간자라는 입자를 통해 핵력이 작용하게 하여 양성자를 잡아당긴다는 가설을 제안했다. 자, 그럼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도 또 양성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도 또 밀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중성자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중성자라는 애가 중간자라는 입자를 통해 핵력이 작용하게 해서, 그럼 여기 중성자라는 애가 여기에 뭐를 매개로 하냐면, 중간자라는 또 다른 입자를 활용해서 얘네들을 뭐 끌어당겨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끌어당기다. 그렇다면은 핵 안에서 요번에 누구야? 양성자들이 이제 뭐 유쾌한 애는 양성자 애들끼리 밀어내는 거. 양성자를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중성자의 중간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개의 양성자를 가진 원자에서는 같은 양전기를 띠고 있는 양성자들끼리 서로 밀어내려 하는데, 이러한 반발력보다 더큰 힘이 있어야만 여러 개의 양성자가 핵에 속박될 수 있다. 그의 제안을 이용하면 양성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핵 안에 모여 있음을 설명했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중간자라는 힘이 결국 뭐다? 누구보다 더 커야 된다? 얘네 양성자보다는 더 커야 얘네들을 묶어둘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자, 여기까지 이론을 쫙 봤을 때 다시 정리가 돼야 돼. 아, 앞부분에서는 자, 이 마이너스 이 전자 애들끼리 뭐를 묶을 것이냐? 반죽으로 양성기, 양성자가. 그런데 이런 양성자는 반죽처럼 퍼져 있는 가시나라 위치가 모여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또한 가지는 이제 양성자가 모여 있는 것이 원자 핵인데, 그핵 안에는 또 다른 게 있다고 발견됐어? 중성자가. 그러면 양성자가 핵 안에 여러 개가 있어, 이게 핵인데, 원자 핵.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 양성자끼리 또 같은 거니까 밀어내? 근데 어떻게 얘네가 하나 안에 붙을 수 있어? 중성자가 이용한 중간자가 얘네를 더큰 힘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라는 게세 가지가 딱 구분이 돼야 돼요. 결국은 핵심은 어떻게 전자는 전자를 모여있게 만드는가? 양성자는 양성자를 모여있게 끌어당기게 만드는가? 이게 이 글의 전체 맥락이잖아요.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19번부터 한번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죠? 재밌죠? 저는 과학을 원자든 양성자든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글의 논리 구조로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는 비문학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과학적 용어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현상들을 전개해 나가는 글의 구조를 이해하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과학도 쉽게 잡을 수 있거든요. 이게 과학을 잡는 힘이지, 여러분들의 과학적 지식을 하나하나 알고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9번 문제 보세요. 자, 19번 보면,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 원자들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질량이 비교돼 있죠. 중성자와 양성자는 질량이 비슷하다고 했고 전자가 가장 질량이 작고 대신 양전자, 양성자는 2000배나 크다고 그랬어요. 2번이 정답이죠. 2번. 자, 우리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내부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원자들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우리가 중성자, 양성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다시 중성자, 양성자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얘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답인 거예요. 3번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전기적인 성질은 자, 양성자는 풀어쓰고 중성자는 먹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발견된 순서 당연히 뭡니까? 우리가 일단은 보면 우리가 전자라든가 그다음이 우리가 양전하를 띠는 양전기 양성자라든가 그다음에 중성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 해서 우리가 양성자와 양성자를 끌어당기는 중성자와 양성 사이에는 우리가 힘이 바로 뭐였고 중성자를 중간자를 이용한 핵력이 작용하는 거였고 그 전에 우리가 원자핵에서 전자를 끌어당기는 원자핵에서 양전기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것은 태양계 같은 중력과 같은 힘이었고 이런 식으로 힘이 다 나왔죠.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9번에 2번이 됐죠. 그럼 20번. 20번을 보면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 3점짜리인데 좀 아쉽죠. 너무 쉽죠. 라듐이 발견됨으로써 리더퍼드는 원자핵을 발견해 낸 실험을 할수 있었다. 그렇죠. 뭐라고 했냐면 라듐이 발견되면서 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일부 통과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양성자들이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여 있다고 그랬고 모여 있는 부분이 어디라고 했어요? 원자핵이라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